여러분 혹시 PX내 부동의 인기 상품 달팽이 크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바로 주름 개선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닥터지의 블랙 스네일 크림인데요. 군복무 중에 구입해 써봤거나 휴가 나온 군인 친구로부터 선물 받아본 경험 한 번쯤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2018년 PX에 처음 입점한 이 달팽이 크림은 시중 가격이 14만 9천 원으로 책정됐지만 PX에서는 7천 원에서 8천 원대로 판매됐는데요. 높은 할인율로 인기리에 팔리던 이 제품을 올해부터는 PX에서 구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바로 PX를 운영하는 국군복지단의 경쟁 과일 품목 집중 관리 제도 때문인데요. 국군복지단은 시중가와 비교해 과도한 할인율이 적용된 PX 제품에 대해 시장 가격 교란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있어요. 블랙 스네일 크림을 포함한 닥터지의 제품 5종이 경쟁 과일 품목으로 지정돼 계약이 종료된 겁니다. 이에 닥터지 관계자는 블랙 스네일 크림은 군 장변 복지 차원에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국군 복지단에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진 해약을 하게 됐다고 밝혔어요.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PX 내 남아있는 크림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한편 닥터지는 인기 제품들의 PX 팔로워가 갑작스레 막히자 온라인으로 판매를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SNS에서 급 화제가 된 사진입니다. 비행기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있죠. 이 사진은 한때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에서 유행했던 밈이기도 한데요. 당시 미처 보내지 못한 첨부 파일 등을 표현하기 위해 주로 사용됐다고 해요. 그런데 해당 밈이 SNS에서 다시 확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인데요. 현지 매체는 지난 9일 새벽 인도 남부의 벵갈루르 공항에서 저비용 항공사인 고퍼스트의 델리행 비행기가 승객 55명을 태우지 않은 채 이륙해버렸다 보도했습니다. 당시 승객들은 이미 짐을 부치고 탑승권까지 받은 후 활주로에서 승객용 버스에 탄 상태였는데요. 버스 4대에 나눠 탄 승객 중 3대에 탄 인원만 비행기에 탑승한 채 이륙해버렸고 나머지 1대 버스에 탄 승객들은 탑승하지 못하고 버스 안에서 1시간 넘게 대기했다고 해요. SNS에는 비행기를 타지 못한 승객들이 관계자에게 항의하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한 승객은 SNS에 비행기표 사진을 올리면서 G8116편이 지상에 승객을 남겨두고 출발했다. 1대 버스에 10명 이상 승객 이 지상에 남겨졌다는 글과 함께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항공사는 댓글을 달며 사과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커뮤니티에서 유행했던 밈을 언급하며 항공사가 이 밈을 현실로 만들었다, 이름 그대로 비행이 먼저였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일삼의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